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멜란지마스터 FW 신상과 함께하는 스웨트 코디 활용법입니다. 꾸준히 탄탄한 스웨트 제품으로 인기가 많은 멜란지마스터. 그런데 말이죠,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멜란지마스터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그 와펜, 여러분들께서 그걸 구매하시고 와펜을 뜯는 글을 저도 봤습니다. 디자이너분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 피드백이 반영이 되어서 와펜이 사라지고 옆에 자그마한 라벨로 변형이 됐다고 하네요. 와 진짜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나름 포인트로 들어간 와펜일 텐데. 그리고 기존 멜란지마스터 컬러분들이 저에겐 조금 컬러가 세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키미 28짤! 그래서 이번 시즌은 톤 다운된 컬러감들로 제 기준 뭔가 웨어러블하고 감성진 컬러가 많이었나 싶네요. 아무튼 요즘 시티보이 무드, 꾸안꾸 이런 것 때문에 추리닝 패션이 더 이상 후줄근하지 않아졌어요. 나름 꾸민 룩을 완성해주는데 게다가 편하기까지. 오히려 좋아. 어떤 셋업 조합으로 입어야 내 스타일인지, 셋업을 입을 때 고려하면 좋은 코디 활용법, 아우터 엉기까지 준비해봤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FW 스웨트 활용법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멜란지마스터의 신상 스웨트 라인은 정핏 세미 오버핏보다 좀 더 루즈한 실루엣으로 나왔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군은 상의 세 종류, 하의 두 종류. 맨투맨, 후드, 후드 집업, 밑단이 조이는 팬츠, 밑단이 안 조이는 팬츠. 어떤 조합을 해서 입으면 이쁠까 고민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 취향을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리 구매에 도움이 되시라고 세 명의 다른 스펙의 모델들에게 다른 사이즈를 입혀봤으니까요.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아무래도 simply is the best. 제 기준 제일 이쁜 스웨트 코디는 셋업 연출이에요. 그런데 키미님 스웨트 셋업을 맨투맨으로 입어요? 후드로 입어요? 집업으로 입어요?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추천드립니다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맨투맨 셋업이 세 조합 중 가장 좀 단정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후드나 집업 후드는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짝 귀여운 맛을 살릴 수도 있고 힙한 무드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생각해서 나는 요걸로 가면 되겠다 라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상의 제품군들을 보면 여유로운 실루엣에 드롭되는 숄더예요. 원단감은 헤비 프렌치 원단감으로 테리 정돈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엄청 묵직하다 느낌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다? 기본템이다? 하지만 원단감에서 좀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 셀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모델은 좀 마른 편이어서 밑단점이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후드의 생명인 후드도 탄탄하고 큼직해서 뭔가 흠잡을 데 없고 뭐 거슬릴 데 없는 기본템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지로 넘어오시면 밴딩이 있는 거 살까 없는 거 살까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리닝 맛은 아무래도 밴딩이 들어간 제품, 신발 포인트 주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밴딩이 없는 루즈한 라운지 스타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감성 무드 연출하시기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단감은 동일하게 탄탄하지만 부드럽고 두 팬츠 모두 적당한 와이드감이랄까요? 루즈함을 갖되 너무 오버되지 않은, 거슬리지가 않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군들을 보실 때 거슬릴 데 없는 기본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 코디 활용법 얘기를 해볼 건데요. 스웨트 셋업의 흰 티셔츠 레이어링 국룰 조합이에요. 티셔츠 하나 레이어링 해준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하실 수 있는데 그 한 끗 차이?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흰 티셔츠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어떤 컬러의 스웨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컬러 티셔츠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꼭 하셔야 센스 있는 코디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한 벌로 여러 코디 뽑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Stalkers. 스웨트 셋업을 입으실 때 슈즈가 만들어주는 무드 차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무드 정도는 단정 깔끔 미니멀함을 하는 슬림한 쉐입감의 스니커즈, 시티보이 무드에 많이들 신어주시는 뉴발란스 감성의 스니커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트렌드 아이템 모카신. 뭐 한 가지 플러스를 하자면 여러분들께서는 힘들고 거북하실 수는 있겠지만 부츠에다가 추리닝을 바지를 막 쑤셔 넣어가지고 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 연출하시고 싶은 느낌에 따라 슈즈를 바꾸면 된다 라는 것을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후드 집업 조합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래도 바지, 밑단 밴딩이 있는 바지가 슈즈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건 밑단 조임이 있는 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밴딩이 없는 롱한 실루엣은 신발이 잘 안 보여, 숨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치는 편이에요. Stalkers. 밑단이 많이 안 조이는 상의 스웨트는 과감한 레이어링까지 가능한데요. 시티보이 감성이 있는 남다른 조합은 셔츠 레이어링인 것 같아요.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으로 나왔기 때문에 셔츠 레이어링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투맨, 후드, 후드 집업 다 상관없어요. 다 셔츠 입으셔도 돼요. 이것은 취향 차이. Stalkers. 스웨트 셋업을 어떻게 입으셨건 간에 액세서리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자나 크로스백 같은 걸로 연출해서 시티보이 맛을 살릴 수도 있고 힙한 느낌을 위해서 백팩 같은 거 하나 어깨 한쪽에 툭 걸쳐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좋았어요. 아니면 좀 더 초식남 느낌으로 에코백 같은 거 들어줘도 굉장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니 뭐 난 취향이 없어. 다 좋대. Stalkers.
세트 셋업이라고 해서 꼭 같은 컬러로 맞춰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이비에다가 뭐 올리브, 베이지 입고 아니면은 뭐 그레이에다가 하늘색 톤을 얹어도 되는 거고 조합은 다양하게 연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셋업을 세트로 샀다고 해서 꼭 세트로 입어야 되는 건 아니죠. 바지만 갖고 온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니트 트리닝 조합을 아니면은 후드 집업은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바지 같은 거 아무거나 슬랙스나 뭐 면팬츠나 가져와가지고 집업 탁 연출해주시면 꾸안꾸 캐주얼? Stalkers.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트리닝 셋업을 입으시고 아우터 걸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걸칠 수 있는 아우터가 많다? 트리닝이 더 이상 후들근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셔켓, 발막한 코트, 뭐 더블 코트 다 걸치셔도 돼요. 날씨가 더 추워져? 그럼 패딩, 뭐 몬스터 파카 이런 거 걸치셔도 진짜 다 묻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우터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트리닝 셋업 다 걸치시고 뭐 여기다가 이거 입어도 될까? 입으면 이뻐.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멜란지 마스터 FW 신상들과 함께 스웨트 활용 코디법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모든 코디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끗 차이인 것들. 스웨트 셋업이 없으시다면 요즘 무신사 쿠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저렴하게 하나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활용도가 좋을 그레이 후드 집업을 세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기본템을 한 끗 차이로 어떻게 연출하면 되는지 이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